한국사 김성률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네요. 지금 마이크가 잘 작동이 안 돼서 캡 마이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 같은 경우는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여러 나라의 성장은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응용으로 나오지 않고 본인이 얼마나 외웠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25회부터 35회까지의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들어와 분들이 계시면 그 본인이 누군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마가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뭐뭐 가가가 나오면은 그래서 이 가가 이러면은 이제 그 뭐뭐 가가가가 나오면은 부여죠, 부여. 사출도죠, 사출도. 최효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부여에 대해서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자, 1번 연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다. 정답은 1번이죠. 정답은 1번. 2번은 뭘까요? 선생님들 2번. 2번은 민면의제인데, 민면의제 나오면은 이제 옥조라는 걸알 수가 있고, 팔조법이 등장하면은 팔조 나오면은 고구려, 그다음에 사자 대가들이 사자 조의를 거느렸다. 이거는 고구려 대가 사자 조의, 그러니까 가 밑에 사자 조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자 조의보다는 고추가가 나오면 일단 고구려 찍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책화죠, 책화. 그러면 5번은 책화니까 동해.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이런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카톡에 댓글이 오네요. 자, 정답은 몇 번인 것 같습니까? 나는 안 풀어봤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는 장성 북쪽에 있는데 뭐뭐 있고 고구려에 있다. 온전한 한양 위대성의 도읍을 정했고 나라 이름 백제라고 했는데 고구려와 함께 여기서 나온 것이므로 이 성씨를 본땄다. 근데 고구려에서 나왔지만 고씨를 안 쓰고 무슨 성을 쓴다 했어요? 부여씨를 쓴다 했죠, 부여씨. 그러면 부여와 관련 있는 거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신지읍차 나왔다. 그러면 사만.
연고는 부여. 그 정답은 2번이 되겠고. 또 8조, 여기 보면은 8조 있죠. 숫자 8. 이 8조 나오면은, 8조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고구려라고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천군, 신성 지역에 소도가 존재한다. 이렇게 됐는데, 소도라는 것은 이제 사만에 있는 거고, 소도와 관련 있는 유물로 이제 소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책화는 아까 얘기했던 동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요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제천행사가 동맹 10월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고구려는 제천행사를 하기 전에 일단은 군대를 출정하거나 국가에 큰일이 있을 때 이 수혈이라는 부분에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제천행사를 크게 하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죠. 이거 10월 그 다음에 여기 수혈이란 동굴. 먼저 10월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극동 대혈, 극동 수혈, 극동 수신에서 이제 신을 모시는 건데, 이거와 관련 있는 거는 뭐다? 고구려다. 그 고구려와 관련 있는 걸 골라보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다. 이거는 옥조 아니, 동해 아닙니까? 동해. 사출도가 있는 건 부여. 제가회에 있는 건 고구려. 천군 소도가 있다. 사만. 팔초법은 고조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제가 회의에는 국가와 국가의 그 뭐라고 할까 재판이나 이런 걸 하던 것이 제가 회의라고 했죠. 나중에 중앙집권 국가가 되면은 이 제가 회의가 뭘로 바뀌냐 이제 대대로로 바뀌게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아, 내가 이거를 요걸 없앴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람을 안치하고 온 가족이 같이 뼈만 추린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가족 공동묘죠. 가족 공동묘. 그러면 가족 공동묘와 관련 있는 국가 바로 옥저죠. 옥저. 그럼 옥저를 골라봅시다. 정답은 1번이죠. 민면의제가 그러니까 옥저죠. 옥저. 10월은 고구려. 당군 이거 옥저 동해 쪽에 나오는 거고. 근데 옥저 동해 중에 어디지? 3번은 동해. 그 다음에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숫자 8 나오면은 고조선. 숫자 10이 나오면은 부여라 했죠. 10이 나오니까 12배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부여가 되겠고 다른 부족을 경계를 침범하여 가축이나 노비로 변상한다. 이거는 책화죠. 이건 동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요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창문을 모르고 안 닫고 해가지고 잡음이 많이 들리네. 안 들릴 줄 알았더만. 잠깐 문을 닫고 오겠습니다. 자, 봅시다.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는 다른 부족 영역을 침범한 책화가 있다. 동해죠, 동해.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그럼 동해와 관련 있는 거. 제천 행사가 있다. 정답은 4번이죠. 1번은 뭐예요? 사만. 서옥제는 고구려. 사출도는 부여. 무천은 동해. 팔주법은 고구려, 고조선. 그래서 정답은 3번. 막 이렇게 되겠죠. 아, 이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다 풀어놓고 답을 잘못 불렀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들 응용 파트라고 해가지고 응용은 이제 섞여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섞여서 나오는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철기시대 여러 나라를 볼까요? 제천행사 연고가 있어요. 같이 순장을 해요. 이거는 이제 뭐겠어요? 요거는 부여죠. 부여. 가족 공동묘를 한대요. 옥저죠. 옥저. 그러면 소도가 있다. 사만. 당군과 과마 반어피가 있다. 이건 옥저. 아, 이거 동해. 민며느리제 옥저. 12배로 훔치면 부여. 공통된 건 아니죠. 책화 같은 경우는 동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3번이겠네. 3번.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내일은 고조선 할 겁니다. 자, 볼까요? 여자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커서 데리고 가는 거. 가는 민면의제고. 나는 동해네요. 그 책화를 설정을 해서. 그러면 1번에 보면은 10월 동맹의 제천 행사가 있다. 이건 고구려니까 패스. 사출 또는 부여 패스. 그럼 1번, 2번이 답이 아니고. 당궁하고 과암, 이거 맞죠?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4번은 사만. 5번은 변안가야.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요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까요? 동맹, 고구려. 5월, 10월에 노래와 춤을 즐겼다. 5월, 10월에 노래와 춤을 즐겼다. 이거 수린날하고 계절제죠. 그 사만. 근데 지금 만약 내가 문제를 푼다면 아마 가를 알고 나를 모를 확률이 많아요. 학생들 중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기를 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읍군하고 삼로가 나왔다. 이건 옥조동해잖아. 그러니까 1번은 확실히 답이 아니고 대가 밑에 사자조의 이거 있었다는 걸 고구려져요.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 책화는 많이 나오니까 옥동해 사출 또는 부여, 12급을 배정하는 건 부여.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학생들 그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을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문제 옆에다가 답을 적어보는 훈련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본인이 꾸준히 좀 찾아보는 습관을 좀 가지시거나 혹은 그 주변에 관련된 한국사 강사님이나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 문제를 풀어보면 학생들 알겠다 다 풀었 푸셨나? 자 볼게요. 자 정답은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먼저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족 공동묘가 나오네요. 없죠? 나는 무슨 동굴이 나오네요. 동굴이 나오는 건뭘것 같습니까, 학생들? 동굴이 나오는 건? 고구려죠. 소도 사만, 사출도 부여, 책화 동해. 그 다음에 고추가 나오니까 고구려. 5번은 변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저는 문제 포인트를 연고로 잡았어요, 연고. 그러니까 부여죠, 부여. 부여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나에서는 책화를 문제 포인트로 잡았어요. 그래서 가가 부여고, 나가 고구려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거 가 사출도 나오니까 부여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럼 정답은 1번이네. 단군 과마 나오면은 동해. 제가회의 고구려. 팔조 나오면 고조선. 소도 나오면 사만. 요렇게 해가지고, 25회부터, 35회에 나오는 한국사 능력 검증시험 기출을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학생들 지금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여러 나라의 성장은 이때까지 계속 한 문제가 나왔고, 이번 48회 역시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본인이 응용을 한다기보단 본인이 얼만큼 외웠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을 반드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 시간대에 고조선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